두 번째 수업이죠. 그러니까 렉처 2의 슬라이드부터 간단하게 한번 쭉 요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서치입니다. 주제는 검색이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 지금 미로를 헤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뎁스 퍼스트, 브레스 퍼스트, 유니폼 퍼스트와 어떤 서치. 서치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처음에 이제 리플렉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책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리플렉스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추구하는 것이 일이 잘못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금 잘 보시면은 얘 눈동자의 초점이 정확히 사과를 보고 있죠. 사과만 보고 발밑을 보지 않는 경우를 리플렉스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리플렉스 에이전트가 먹는 이 벨리스 먹는 그것을 지금 강의 시간에 잠시 한 30초 정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리플렉스 방식, 눈앞에 보이는 펠릿만 먹어나갈 때에 걸리는 시간과 스코어, 점수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 에이전트는 전후, 좌우,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과를 자기가 먹고 싶은데 주변 상황 밑에 벼랑이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껑충 뛰어서 안 되겠고 뭔 도구를 써야 되겠다. 어쨌거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플래닝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마찬가지 플래닝 에이전트에 의해서 펠릿을 먹는 것 과정도 보여주는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동작에 들어갑니다. 눈앞에 펠릿이 보이니까 그냥 좌우 우면 없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데, 리플래닝 같은 경우, 플래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고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게 움직이고 이 펠릿들을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한참 동안 합니다. 한참 동안 한 다음에 그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마인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약30 정도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한참 동안 계획을 해서 움직이니까 움직이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상 움직이고 나면은 가장 합리적인 경로, 그러니까 가장 적게 움직이고 이 펠릿을 다 먹을 수 있는 경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을 바로 서치라고 하는 거죠. 서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다. 서치 프로그램은 몇 가지 용어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에이전트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변화 가능한 요소들, 그러니까 펠릿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success 펑션은 조금 전에 그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움직이는 데는 비용이 들죠. 사람이 움직여도 비용이 들고 차가 움직여도 비용이 들죠. 그게 코스트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테이트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이고, 골 테스트는 펠릿을 다 먹은 상태죠. 그죠? 골 테스트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중에서 목적이 달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봤던 거 플래닝입니다. 플랜, 그죠? 그 스타트 스테이트를 골 스테이트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액션이죠. 일련의 액션. 그것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석세스 펑션, 골 테스트, 이로 왔던 액션, 코스트 이런 용어들을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용어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면은 지금같이 이 펠릿의 상태들입니다. 펠릿의 펠릿과 에이전트의 위치 가능한 조합들이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벽면 있잖아요. 벽면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얘는 변화 가능한 요소가 아니죠. 변화 가능한 요소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스테이트 펑션은 여기서 내가 북쪽으로 갈 것이냐, 동쪽으로 갈 것이냐. 1.0은 이제 내가 가려고 마음먹었으면은 동쪽으로 북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 그게 100%.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고 보니까 서쪽이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서치 프로그램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루마니아 공부했었죠?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로 가는 거죠.
이때도 search가 나오죠. state space는 이것은 뭘까요? 변화 가능한 요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있는 위치가 state space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이죠. 내가 CBU에 있을지, 바가라스에 있을지 있는 위치고, success function은 뭘까요? 움직이는 거죠. action. 그렇죠? 길입니다. 길 따라서 옆에 도시로 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코스트가 따른다는 거. 그 start state는 알아돼 있는 나의 모습. 그죠? goal test는 내가 있는 곳이 부카레스트인가 하는 테스트죠. is state가 부카레스트인가? 맞다. 그러면은 오케이. 종료. 아니면은 다시. 자, 그래서 state space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건데, world state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모든 세세한 사항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싱 프라블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그리고 루마니아 지도의 경우에 내가 있는 XY 좌표가 이고, 액션은 동서남북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success는 로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리고 골 테스트는 내가 있는 곳이 목적지인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닷을 다 먹는 거, 그렇죠? 펠릿이라고도 하고 닷이라고 하는데, 이 닷을 다 먹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state는 이 내가 있는 곳에 XY 좌표와 그리고 닷 불린, 닷이 있으면 1, 없으면 0, 그죠? 얘가 지나간 자리에는 닷이 없어지니까 얘는 0로 변하게 되겠죠. 또 가면은 0로 변하고, 지나간 자리는 다 0로 변하게 될 겁니다. 1과 0으로서 표현을, 이 닷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액션은 마찬가지 동서남북이고, 스세스는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 얘가 위치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위로 간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다 불린 일이죠. 불린은 0 아니면 1이니까, 그죠? 다시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됩니다. 골 테스트는 모든 다시 다 먹어치운 것, 그러니까 다 0. 1로 되어 있는 것이 다 0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고스트가 얘가 scared, 그러니까 얘가 이 큰 덩어리를 먹게 되면 얘가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 때를 이용해서 닷과 이 고스트를 먹어 치우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state space가 우리가 specify 특정지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state space는 벽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벽면은 변화 가능한 요소가 아니죠. 벽면을 제외하고 변화 가능한 모든 요소가 state space, 즉 에이전트의 위치, 닷의 불린, 고스트의 위치, 고스트의 상태, 이런 것들이죠. 에이전트 포지션, 닷 불린, 파워 펠릿, 얘가 파워 펠릿이고 얘는 그냥 펠릿이죠. 파워 펠릿이 1이냐 0냐, 그냥 펠릿, 다시 1이냐 0냐, 그리고 얘가 파워 펠릿을 먹었을 때 얘는 스케일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스케일드 되어 있는 그 시간, 그런 것들이 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프와 서치 트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얘기입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거 서치 프로그램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노드가 있고 아크,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아크가 있고 골 테스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되죠.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표현한 것을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프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겠죠. 이 지금 같은 경우 이거 루마니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죠? 적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우리 팩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축구장으로도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축구장이면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네. 서치 트리는 그것을 이제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스타트 지점에서 둘로 나눠지죠. 동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그리고 파스발 퓨처고, 그리고 또다시 나눠지죠.
여기서 또 어디로 갈까? 그죠? 이것을 search tree. 쭉쭉쭉쭉 나무를 거꾸로 씌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search t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if tree of plan and their outcome? 플랜과 그 결과. 그리고 start state가 root node. 그죠? 여기가 root가 됩니다. 그리고 children. 이것을 이제 successor. action과 cost죠? action과 cost에 대응하는 children node.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node는 각 state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스테이트와 이 스테이트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plan, 이제 plan이라고 하는 계기는 없는데 특정한 스테이트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들의 조합, 그것을 plan이라고 일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결코 대부분의 경우 whole tree를 다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작성하겠느냐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루마니아 지도입니다. 루마니아 지도를 서치 트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두 가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프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서치 트리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무한대입니다. 왜냐니까 A와 B가 순환하니까. 트리 서치 루마니아의 서치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프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린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어떤 프론트 라인, 그죠? 프론트 라인 내가 있는 곳의 위치. 그걸 그냥 프린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지금 고려되고 있는 사항, 내가 탐색하고 있는 지점, 그것이 프린지입니다. 처음에 아라드에서 CBO와 이 세 군데의 위치로, 그죠? 갈 수 있는 가까이 경우를 보고, CBO에서 갈 수 있는 경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요것을 이제 수도 코딩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 스위치. 자, 솔루션을 리턴하거나 아니면 페일러, 정답을 내거나 아니면 모르겠다고 페일러, 실패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죠. 이니셜라이즈하고 다음에 루프입니다.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죠. 어떻게 도느냐니까 가보고 아니네 다시 돌아가. 가보고 맞네 것. 요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프린지, 익스펜션,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레이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자 프린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있는 탐색하는 위치 그 탐색 지점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죠. 이게 뭔지 좀 이따 볼 거고 익스펜션은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경우의 수로들을 하나씩 제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레이지는 이제 계획 플랜 되는 겁니다. 자 트리서치 이그잼플을 보면은 depth first가 있고 breadth first가 있는데 depth first는 search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깊이부터 하는 게 끝까지 가보고 아니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리퍼 la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S에서 제일 먼저 DEP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D부터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B 가죠. 또 가능한 경우의 수가 A가 있죠. A로 오는 거죠. 와보니까 아니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돌아와서 C 다시 A 아니네. 우리가 원하는 건 목적은 G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E 가보고 경우의 수 두 가지 H 다시 PQ P 다시 Q 이렇게 오는 거죠. 와보니까 또 아니네. 돌아와서 Q로 오고 또 아니네. 돌아와서 R 다음에 F 경우의 수 두 가지 C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A가 있구나. A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G로 오는 거. 요것이 depth first입니다. 간단하죠? 자, search 알고리즘의 property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 있는데, 용어들입니다. 지금 용어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complete는, solution이 만약에 있다. 우리가 탐색하려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냐는 거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정답이
그냥 문제의 정답이 없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거나 정답이 있다면 이 알고리즘으로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컴플릿입니다. 그 옵티멀은 그렇다면 내가 찾은 정답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서 찾은 것인가? 그게 옵티멀입니다.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그리고 BM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지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폭은 경우의 수, 그죠? 여기서 갈라질 수 있는, 분기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조금 전에 그 지도 아라드에서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줬었죠. 다시 여기서 또 나가게 되고 이걸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B 노드, B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B 스퀘어 노드. 이런 식으로 이 전체 계획가 M ti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umber of nodes in tile tree는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 팩토리알 같이 다 들어가는 걸, 요거 1 더하기 b 더하기 b 스퀘어 더하기 쭉쭉 b to the m까지 들어가는 것을 of b to the 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1노드, 첫 번째는 노드가 하나고, 두 번째는 b개고, 그 다음에 b의 스퀘어, 둘로 나눠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둘 이상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아니죠. b개씩 나눠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각 노드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에서 B개만큼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B개만큼 나눠지고 다시 B개만큼 나눠지는 것이 M번 반복하게 되면 B의 M승 노드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익스포네셜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엄청나게 넓겠죠. 지금까지 좁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골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골에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골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올 수가 있고 이렇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에 가는 그 방법이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목적지는 하나지만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적지는 하나지만 경로가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빨간색 점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목적지가 여러 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로가 여러 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depth fir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깊이부터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결국 찾게 됩니다. 브레스 펄스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쳐나가는 거죠. S에서 D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매 시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first in, first out. 먼저 큐에 들어온 녀석들부터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얘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럼 얘들 찾아보고 또 다음에 P가 먼저 와 있으니까 P 찾아보고 그 다음에 먼저 온 녀석들은 B, C, E 세 가지죠. 따라서 B, C, E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쫙쫙쫙 수평으로 나가는 것을 브레스 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스 퍼스트 설치의 프로퍼티 역시도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는데 이렇게 얘가 먼저 걸리겠죠. 요 경로가. 그러니까 앞뒤만 하냐? 그러면은 코스트가 전부 다 1이다. 그러니까 한 칸 옮길 때 비용이 무조건 다 1이라고 할 때는 앞뒤만 하죠. 제일 가까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좀 이따 다시 넣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옮겨갈 코스트 비용이. 부카레스트, 그리고 루마니아 시도에서 인접 도시로 이동하는 비용이 일이 아닌 경우도 많았죠. 같지가 않았잖아요. 서로 다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지 테이크 스페이스는 B의 S 스퀘어. 그러니까 S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이 shallowest solution인데 달리 그러니까 shallowest solution을 S라고 했을 때 B의 S선까지 오는 거죠. 왜냐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B의 여기가 B의 S선 노드 지점입니다. 당연히 컴플릿하죠. 결국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간단 말이죠. S 타이어. 그죠? 그럼 DFS와 BFS. 그럼 BFS가 DFS보다 나을 때, DFS가 BFS보다 나을 때 어떤 경우일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iterative deepe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좀 장점을 합쳐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선을 딱 정해 이만큼 끊은 다음에 depth first부터 쭉 해 나가고 없으면 다시 또 선을 꺼서 또 그만큼에서 depth first를 하고 또 없으면은 또 밑에 일정한 타이어 그 타이어를 어느 정도만 잘라서 거기서 depth first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코스트 센스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옆으로 옮겨가는 이 루마니아 지도에서 액션 비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건 3이고 이거는 1이고 이거는 9고 이렇게 액션 비용이 다를 때는 조금 전에 같은 그 브레스 퍼스트나 뎁스 퍼스트 비용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유니폼 코스트 설치는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는데 제일 싸게 먹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큐뮬리티브 코스트예요. 먼저 출발해 봅니다. 0에서 비용이 3, 9, 1이죠. 그럼 제일 싸게 먹히는 게 1. 다음 단계 가니까 비용이 16이네. 그러면 안 해. 더 싸게 먹히는 건 3으로 왔습니다. 3에서 보니까 4, 11, 5. 따라서 4. 지금 누적 비용이에요. B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 누적 비용 3 더하기 1 해서 4란 말이에요. 제일 저렴한 게 4죠? 4. 다음에 저렴한 거 보니까 5가 저렴하죠? 5. 다음에 저렴한 건 6. 다음에 저렴한 건 7. 다음에 저렴한 것은 8. 다음에는 10. 아니네. 아, 9가 있었군요. 9에서 다음에는 10으로 넘어왔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유니폼 코스트 설치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컨트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탐색하는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학적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것은 이것은 다루진 않습니다. 별도의 수학 시간에서 다루겠죠.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뒤만 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따지느냐, 어떤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에 차지하는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될 것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PC에서 돌리나 뭐 스마트폰에서 돌리나 바로 답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변수가 뭐 100만 개씩 나오면은 이거 이 알고리즘 차이로 인해서 계산 시간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서너 시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도대체 우리가 검색해야 될 정보의 양 혹은 메모리에 저장해야 될 Q에 들어갈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O over B epsilon 분의 C 스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유니폼 코스트 컴플리트하고 옵티멀 하다. 그리고 나쁜 점은 모든 디렉션을 다 하다 보니까 이 비용, 그러니까 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면적의 넓이가 정확히 메모리에 차지하는 데이터 용량입니다. 그걸 우리가 코스트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코스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유니폼 코스트입니다. 스타트에서 골까지 다 뒤져서 가야 된다. 전부 다. 그냥 목적지로 바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이 다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대략적으로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 대략적인 설명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요약하는 거고,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반적인 내용을 또 잘게 잘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